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천수경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될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한국의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필수로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불문 공부는 했고, 또 이어서 천수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여러분들 그 집에 법요집 있죠? 집에 뭐 법요집, 천수경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으로 천수경 찾아보시면 돼요. 이 천수경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 이제 천수경 그 자막이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천수경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짚어볼 게 많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잘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쉽게 이 천수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천수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경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경전이 아니에요. 천수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한국불교에만 있어요, 여러분. 천수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천수경 나오는 문장, 문장, 모든 문장은 이제 모두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수경이라는 책 자체는 한국 불교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팔만대장경에서 제일 좋은 내용들만 추려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독송하기 편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편집해서 만들어놓은 불자 독송용, 불자님들 기도용 이 의식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쓰니 천수경은 부처님이 언제 설하셨어요?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천수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원래 있었던 불교의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편집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엮은 책이다. 우리가 천수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천수경 자체가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불자로서, 불제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것인가, 라는 모든 중요한 기준이 이 천수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천수경은 원래 옛날부터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경전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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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한국 불교에서 새롭게 편집한 경전,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물론. 천수경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른 경전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뽑아다가 지금의 천수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쯤부터 천수경의 원형이 되는 그런 어떤 의식과 의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으로 완전히 이제 딱 편집되어져서 불자들에게 이제 공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천수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약 50년 전부터인 것 같다. 뭐 등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수경, 현재 보고 있는 천수경 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100년이 채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편집되고 추가되고 다듬어지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손길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천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경 자체가 우리 한국불교의 큰 스님들이 팔만 대장경에서 우리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게 천수경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천수경 외울 때에는 천수경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천수경은 우리 불자들이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천수경을 좀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천수경 공부하고 난 뒤에 무슨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뒤에 훨씬 나중에 천수경을 다시 살펴보니까 아,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지. 우리 불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야 되는지, 그게 이 천수경에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불자가, 불자가 꼭 알아야 할, 불자로서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안에 불자로서 꼭 명심하고 되새기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 불자들이 천수경에 나온 것처럼만 살아도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될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절대 우습게 볼 경전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천수경을 그냥 우습게 여겼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천수경을 살펴보면 야, 좋은 내용이 천수경 안에 다 들어 있었네. 우리 불제자가 닦아야 할이 마음가짐 그것이 천수경 안에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천수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게 되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되,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불자들이 평생 명심하고 평생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한자 원문으로 볼 거예요. 한자 원문. 한문으로 된 문장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으면서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은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번역할 때에도 복잡한 문장, 좀 복잡한 문장일수록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서 번역하느냐, 어떤 관점으로서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느냐, 어떤 어휘를 써서 번역하느냐,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서점에 가면 시중에 불교서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천수경 해설서만 해도 수십 종이 넘어요. 천수경 해설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천수경 해설서만 하더라도 열 권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천수경을 해석하신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한 큰 스님들의 그 한글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저마다 개성이 다 다르세요. 학자들마다, 어른 스님들마다, 혹은 불교 공부를 해서 천수경을 번역한 그런 어떤 불교신자라든가, 저마다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문장 하나하나 번역을 했겠지만, 저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성이 다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제 2의 창작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원문으로 내가 직접 직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천수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그 글자 한자 한자를 이제 직역을 한 뒤에 어, 토시 하나 안 빼고 직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한글로 번역한 한글 천수경을 비교해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번역했구나.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번역했구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저도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와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번역한, 제가 풀이하고 제가 해석한 천수경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언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요 손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천수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모든 부처님 말씀, 모든 경전도 결국 깨달음이라는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얽멜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경전, 한문 경전을 그 글자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이렇게 번역도 해보고, 어, 종이가 꿰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로 음미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공부가 되었,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큰 공부가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언어 문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이 경전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언어 문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교과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닦아서 깨달음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쓰니 요새 누가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봐요. 다 내비게이션 보지 이러더라고요. 지도라고 하든 나침판이라고 하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든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와 같은 역할. 그 지도와 같고 나침판과 같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게 우리를 길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반드시 중요한 기준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닦아야 된다. 단 결국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도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데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뗏목을 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에 도착하지기도 전에 바다 위에 있는데 뗏못을 버려버리면 바다에 꼬르륵 하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뗏못을 타고 섬에 도착할 때에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고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바다 건널 때 필요한 이 땜못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놓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언어문자로 이루어진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말씀도 깨달음이라는 길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들의 교과서고 또한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다.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그때는 경전을 놓아버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아, 내가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모든 욕망을 소멸하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신병자이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어,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거나 착각 도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 진, 시 삼독이 내 마음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올바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할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 다시 세상에 출현해도 부제할수 없다라는. 예, 큰 스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담겨져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 즉 여러분들의 스승은 오직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직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번역은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토씨 하나 글씨 하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의 경전 안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글자에 구속되지 말고, 그 언어와 문자 너머에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음미해야 된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본으로, 한글로 번역된 천수경을 보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왜 아무 상관 없냐. 요새 우리 어른 스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불교학자들이 천수경을 워낙 꼼꼼하게 번역을 잘해 놨고 그래서 또 웬만한 유명한 경전들 부처님이 설법하신 유명한 경전들은 우리 큰 스님들이나 혹은 저명한 불교 학자분들이 꼼꼼하게 한글로 번역을 잘해 놨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웬만하면 한글본만 봐도 한글로 된 번역본 한글 번역본 부처님 경전을 봐도 충분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교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 원문, 번역되기 전에 원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그래도 개인적인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장점과 그런 깊은 견해를 성취하는데 아주 그런, 어 좋은 그런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여러분, 금강경을 예로 들어봤을 때, 한글로 번역된 금강경, 한글 번역본 금강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한자 있죠?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한문을 5편, 오편, 오편과 불교사전을 옆에다 딱 놓고, 한 글자, 한 글자, 5편에서 글자 하나하나 뜯어보고,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불교사전에서 하나씩 다 찾으면서, 한자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쫙 읽었더니, 한글 번역본으로 본 것보다 훨씬 이해가 깊어지는 게 느껴지고 아 이분께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저분께서는 저걸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라는 것이 견문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자 원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금강경은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원문으로, 한문으로 번역되기 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다시 봤더니 그동안 막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았던 문장들, 뜻이 술술 이해가 되고 꽝 하고 마음에서 확 이렇게 그 금강경에 막혔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봤던 것보다는 한자 원문으로 본게 훨씬 깊이가 있었고, 한자 원문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인도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보면서, 인도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연구하면서 훨씬 더 그, 이해가,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자, 그래서, 아, 경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번역이 없고 만약에 제대로 경전 공부를 하려면 항상 원문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닦는 분들이 언제 또 한자 공부는 또 언제 하시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공부는 언제 하시겠어요? 저도 인도 산스크리트어 좀 공부하다가 책 덮어버렸거든요.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 뭘 공부하기도 시간이 뻑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한데 아 쉬기도 바빠요. 진짜 <laughs> 예, 쉬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유 그냥 한국불교는, 한국불교는 어차피 한문으로 된 한역경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 나는 일단 한문경전에 충실히 보자라고 마음을 돌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좀 깊이 공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머리가 둔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 법문하고 강의 다니면서 한문 공부도 하고 산스크리트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스님이고 한국 불교는 오랜 옛 정통이 뭐 의상 대사, 원효 대사, 어뭐 의천 대사, 뭐또 보조국사 진월, 뭐 서산 대사로 해서 어, 삼국 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는 한문으로 된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한문 경전에 충실하자라는 그렇게 이제 저는 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하지만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그 원문,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 원문으로 된그 경전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한문으로 된 경전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시던 그런 여러 스님들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으로 유학 가셔서 빨리어, 빨리어로 된 니까야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셔서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래에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저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셔서 그 티베트 불교를 직접 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소중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로고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제 결론은 그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의미, 그 뜻과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음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볼줄 알아야 된다. 달을 봐야 된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지만 손가락으로 달이 있는 곳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 올바르게 달이 동쪽에 떠 있는데 서쪽으로 손가락질하면 사람들은 엄한데 볼거 아니에요. 결국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이 부처님의 교과서.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이 가르침을 먼저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우리가 갈도 똑바로 볼수 있고 깨달음의 갈도 올바로 갈수 있고 바다를 안전하게 잘 건너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섬에 무사히 어? 올바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천수경 한자 원문을 한 글자 한글자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글로 번역된 다른 천수경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이 책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번역했구나 아 광호 스님은 헬로부터 TV에서 천수경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해석했구나. 그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천수경에 대한 그런 내용, 천수경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가르침을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수경, 천수경, 천수라는 뜻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준말입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여러분 관세음보살 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시는 보살님이시고 그래서 대자 대비 크나큰. 자비를 상징하시는 보살님. 그리고 구고, 구난.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보살님.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소원을 성취해주시는 보살님. 이와 같이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 1위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몸을 놔투신대요 여러 가지 몸으로 수 없는 여러 가지 몸으로 중생들 앞에 그 몸을 놔투시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중생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관세음버살림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천수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수천안, 천개의 손을 갖추시고 천개의 눈을 갖추셨다라는 뜻입니다. 천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손이 천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불상으로 모실 때 실제로 천 개의 손을 조각하고 천 개의 손에다가 이렇게 천 개의 눈을 손바닥 하나하나에다가 눈을 조각하거든요. 그래서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갖추신 보살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천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천수, 천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손길, 그게 천수, 천개의 손입니다. 그러면 천 개의 눈은 뭘까요? 천 개의 눈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 개의 눈이잖아요. 천 개의 눈이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춰보신다라는 뜻이 천한 천 개의 눈이 되는 겁니다. 천수, 천안, 천계의 손을 갖추시고 천계의 눈을 갖추시다. 그래서 천수, 천계의 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손길. 천계의 눈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 그 중생들을 비춰보시는 지혜의 눈길. 그것이 천수, 천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수는, 천개의 손는 자비를 뜻하고 천개의 눈은 천안, 천개의 눈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우리 불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팔만대장경 불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답안 중에 하나가 지혜와 자비라고 부릅니다. 지혜와 자비. 스님,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모아 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지혜와 자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 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시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관, 관은 볼관자예요. 보다. 세음, 세상세 소리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시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이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꿰뚫어 보신대요. 즉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마음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모든 소리, 그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보살님, 그게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보살, 보살이란 뜻은 앞에서 예불문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헬로부터 TV에 올라와 있는 그 예불문 수업부터 먼저 천천히, 꼼꼼히 보시고 예불문 수업에서 천수경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 예불문은 꼭 여러분들이,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은 예불문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살. 이제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는 이제 중생이란 뜻이에요. 아직 중생이에요. 부처가 아직 안 됐고, 아직 중생이에요. 보디사트바 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디사트바를 네 글자로 만들면 그 한문으로 보디사트바를 한문으로 네 글자로 만들면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다시 두 글자로 만들면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살이라는 뜻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 라는 그런 위대한 서원, 그런 거룩한 발언을 하신 그런 대승불교의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했죠? 등급. 보살의 등급을 나누는 게 굉장히 많지만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성불하겠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일으켰지만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아직 강하면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소보살. 점점 수행이 깊어져서 탐진치 삼독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힘이 강하신 보살님들을 대보살, 이제 큰 보살, 대보살이라고 부르고 그 대보살님들 중에서도 거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거의 부처님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그런 위대한 힘을 갖춘 거룩한 보살님들, 대보살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님들, 그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라고 앞에 예불문 시간에 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 이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주인공으로 삼은 경전이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 경.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수경.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모아서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에는 날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 날실. 왜냐, 꽃잎을, 꽃을 실에다가 꿰고, 꿰고, 꿰어서, 꽃,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듯이, 꽃 목걸이, 꽃걸이를 만들듯이,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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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경.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와 발언이 담겨져 있는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그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경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경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천수경 구조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놓되 여기저기 팔만대장경의 좋은 내용들을 뽑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집본 좋은 내용을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편집본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천수가, 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고,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은 그 경이 바로 천수경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수경. 자, 먼저 첫 문장을 볼까요? 정, 구, 업, 진, 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정, 구, 업, 진, 언. 자, 이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정. 정이라는 것은 깨끗할 정이란 뜻이에요. 깨끗할 정. 구, 업. 구업은 입구 자에 업, 업자 입으로 지은 업을 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 구업하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진언, 진언 이란 것은 참진 자에 말씀 엄 자, 그래서 참 말씀, 참된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만트라라고 해요. 만트라. 이 만트라라는 단어를 진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주문이에요. 주문. 신비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문. 그것을 만트라, 진언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만트라, 이 불교의 진언, 이 불교의 주문에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와 공덕이 함축되어져 있대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신비한 에너지, 신비한 가피와 신비한 공덕이 이렇게 함축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진언을 외우면 이 불교의 주문을 외우면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소통을 하여 그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수행법인 주문, 주력 수행법이라는 게 따로 그런 불교 수행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교의 진원, 주문이라는 게다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서. 얼마든지 번역하려면 이 주문들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께서는 이 인도로 되어 있는 경전을 한자 한문으로 번역할 때 주문은 번역하지 않으셨대요. 진언이나 다란이나 주문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주문은 번역을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 주문 자체가 진언. 주문 자체가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을 담고 있고 그 뜻이 너무나 함축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번역하다가 오히려 그 본래 뜻을 그르치거나 훼손할까봐 그 본래의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는 그 주문을 억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하거나 그 뜻을 훼손하거나 그 의미가 변질될까봐 이 진언, 주문은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답니다. 즉, 부처님의 설법은 한 글자 한 글자 번역을 해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이 진언 주문은 그것 자체가 신비한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번역하지 않는다. 그냥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불보살님의 신비한 그 에너지의 힘을 믿고 지극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이 진언을 외우면 그냥 그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 공덕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진언 주문이라는 것은 번역을 해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하게 그 주문과 진언에 집중을 해 가지고 마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언 주문을 번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스님들께서는 이 진언 주문을 번역하지 않는 것,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교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 해설서만 보더라도 천수경 시중에 불교 서점에 있는,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주문, 신묘장고, 대다라니까지 우리말로 싹다 번역해 놨어요. 무슨 뜻인지 싹다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번역한 걸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요 진언 다라니는 아주 함축적으로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고 풀었으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주문, 심묘장고대다하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심지어 능엄주라고 아시죠? 능엄주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그 능엄신주 능엄주를 한글로 번역한 책들도 다 있어요. 있는데 다만 저는 옛날 큰 스님들이 세우신 원칙에 입각해서 요 진언은 제가 해석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 이제 책에 보면 다 나오지만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 어떤 해석, 어떤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게, 옛날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진언, 주문은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다. 진언, 주문, 이 신묘장과 다라니와 같은 이 주문의 그 에너지는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일심으로 일념으로 간절하게 집중하고 간절하게 외우면 그 신비한 에너지와 카피와 공덕과 그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진언 주문 다라니의 세계는 온전한 체험의 세계이지 절대. 이 머리로 따지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큰 스님들 원칙에, 어, 그, 저도 입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이 진언, 달아니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해석본 책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구업 진언.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고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몸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제가 지금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게 지금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입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다 입으로 지금 언어라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하면, 실제로 배가 빨리 고프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왜냐하면 뇌가 계속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뇌가 막 가동해야 될거 아니에요. 뇌가 막 복잡한 문제를 막 풀어나가면서 뇌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몸에 있는 혈 몸에 있는 당 그런 당이라든가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계속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으로도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몸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입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생각으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만든 이 에너지를 삼업이라고 불러요. 삼업. 싱, 구, 의, 삼업. 꼭 외워두세요. 싱, 구, 의. 몸, 입, 생각.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싱구의 삼업. 몸으로 지은 업. 신업. 입으로 지은 업. 구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의 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우리의 중생들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일으킬 때도 있고, 나쁜 에너지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좋은! 몸으로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 어,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어, 법당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을 할때 그게 몸으로 지은 좋은 에너지, 그것을 선업이라고 불러요. 선업. 또 몸으로 나쁜 에너지, 몸으로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죠. 그게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어, 누군가 어,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어, 손으로 죽인다거나, 어, 발로 어, 죄 없는 짐승을 발로 뻥 찬다거나, 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게 몸으로 지은 나쁜 에너지, 악업이 되는 거죠. 악업. 이와 같이, 입도 그렇습니다. 입도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맑은 이야기를 하면, 입으로 지은 좋은 업, 선업이 되는 거고, 못된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 주는 얘기를 막 내뿜으면, 그게 입으로 지은 악업이 되는 거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진리의 말씀, 남을 향한 좋은 이야기,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그게 이제 생각으로 짓는 선업이 되는 거고. 내가 머릿속으로 저놈을 죽여, 어, 저놈을 아주 목을 꺾어버려, 어, 저놈들의 땅에다 확 묻어버려, 저걸 어떻게 훔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놈한테 사기칠까, 온갖 그런 나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들이 다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 악업이 되는 겁니다. 즉,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짓고, 선업과 악업을 짓고, 선업과 악업을 짓는데, 내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이 그 모든 업보의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선업은 선업대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악업은 악업대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DNA라는 게, DNA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과 신경에 흘러다니면서 그 DNA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DNA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그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무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 인과 업보를 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이번 생은 피해갈 수 있어도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지금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고 다음 생에 안 받아도 언젠가라도 서로 인연이 맞붙이게 됐을 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듯 그 인연의 흐름 속에 내가 지은 업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겨라.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뭔가 입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수많은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저 우주에서 가장 크다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 드넓은 바닷속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이 참으로 높고도 참으로 깊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업장소멸, 업장소멸,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저의 모든 악업, 저의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라면서 참회기도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중생은 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어버리면, 다음 생에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번 생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라고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한그 선업은 선업대로 다음 생에 다내 복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 업보 천수경은 이 인과 업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 구업 진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업. 우리의 중생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 말인가. 특히 이 입으로 지어왔던 그 수많은 업보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업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으로, 내가 이 입으로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신비하고 묘한 가피와 공덕이 담겨 있는 이 진언 주문 바라니를 독송하기 전에 먼저 내 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이 천수경에 첫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냥 꾀지지하게 하고 그리고 막 양치질도 안 하고 막 그냥 옷도 막 그냥 그지같이 입고 만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정신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지만 내가 어, 그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서로 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도 신경 써야 되죠? 양치질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과 대화해야 되니까 이세 속의 사람들조차도 저 사회생활하는 저 세속의 사람들조차도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고 만나는데 하물며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서 독송하는데 내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구업을 정화하는 진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라는 이런 진언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하는 장난이 있어요. 스님들끼리도 말장난 하거나 할 때, 막 농담하고 거짓말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장난 할 때, 스님들하고 장난칠 때. 그래서 스님들하고 말장난 할 때,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스님들이 야그거 진짜야? 야 진짜야? 진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할때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이렇게 외우면 이제 막 웃는 거죠. 아유,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 어디서 뻥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뭐 농담을 하거나 그렇게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해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만 외우면 되겠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까짓 거 거짓말하고, 못된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입으로 사기 친 뒤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진원 입으로 지은업을 깨끗히 하는 진원 외우면 되겠네. 그건 절대 옳지 못한 마음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은 분명히 생생하게 존재하지만,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짜리. 내 마음의 뜻에 의해서,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내 정성 따라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난 뒤에 까짓 거 못된 짓 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참회하면 되지?라는 그런 못된 마음의 생각, 그 못된 마음 자리에서는 절대 부처님의 가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되,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업을 짓게 되었을 때, 악업을 짓게 되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참회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짓 하고 나서 부처님께 참회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하고 입으로 사기친 뒤에 정구업진원 외우면 되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입으로 지었던 때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구업을 정화하는 진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언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가장 보편적인 설명인데, 뭐라고 하냐면, 오방 내외,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을 뜻합니다. 오방,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오방이고요, 내외는 안가 밖이라는 뜻입니다. 안내자, 바깥 외자, 안내 바깥 외, 그래서 안가 밖이라는 뜻이고요. 동서남북 중앙에 안각 바뀌니까 모든 공간이란 뜻입니다. 오방 내외 밑줄 쫙 그으시고 모든 공간, 모든 공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방 있죠. 시방 삼세할때 시방. 시방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방, 모든 공간, 오방 내외, 안위, 안위는 편안할 안, 위로할 위, 지킬 위, 편안한, 위로할 위, 혹은 지킬 위, 아니. 편안하게 위로하다. 편안하게 지켜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 신. 모두 제. 그 다음에, 신. 우리가 흔히 귀신, 신 하는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신령스러운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장, 신중, 하늘의 신할때 신. 그래서, 제, 신 하면 모든 신. 그대로 해석하며 오방, 내외, 동서, 남북, 중앙, 안가밖 모든 공간에 있는 제신, 모든 신을 안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위, 제신하면 제신을 안위 그러니까 한글 어순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한자 어순이란 한글 어수는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방 내외 모든 공간에 안위 재신 모든 신을 편안히 위로해주는 진언 해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천수경의 이 에너지 그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그리고 준재진원과 천수경에 나와 있는 그 진원, 다라니를 외우게 되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이 세계가 막 진동을 일으킨대요. 그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서 우르릉 꽝, 우르릉 꽝 하는 영적인 에너지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래요. 내가 지금부터 천수경을 독송하오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제진언과 수많은 진언 다라니를 외우더라도. 그대들이여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오방 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는 진원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천수경에 대한 논문을 봤더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약한 1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진원집이란 책이 있대요. 진원집. 이제 100년도 훨씬 더 됐죠? 100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후기의 진원집. 불교 진원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진원집에 보면,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짐이, 싸바하. 지금 오박 내외 안위 재신 진언 나무 쌈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라는 진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여러 신들이 중생을 보호해주는 진언이래요. 아, 완전 뜻이 뒤바뀌죠? 네, 뭐 저도 잘 몰라요. 논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연그 진언집이라는 데 보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가 여이 진언을 외우면 모든 곳에 있는 여러 신들이 이 진언을 외운 사람을 편안하게 보호해 주는 진언이다. 자, 그래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방 내외, 오방 내외,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제 신, 모든 신들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진원. 그래서 뜻이 두 가지가 갈려요. 오방 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원. 제가 이제부터 천수경 외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언이라는 해석본도 있고, 그리고 백 몇십 년 전에 진언집에 보면, 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온도로도로 지미 사바하가 이 진언을 외우면 모든 신들이 이 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진언. 그래서 모든 신들이 그 우리 불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진언.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해석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해석본을 보니까 이제 오방 내외 안의 재신 진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오방 내외 동서 남북 중앙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셔오는 진원, 모셔오는 진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다 이렇게 애매하게 비켜가면서 전혀 이제 그뜻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모셔오는 진원이니까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한다라는 뜻도 되고 또 반대로 신들을 모셔오는 진원이니까 신들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어, 아주 그거 보고 어, 번역을 아주 절묘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번역되어진 부처님 경전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이고 그. 부처님 말씀에서 정말 이 언어문자를 떠나서 정말 말하고자 하시는 뜻과 의도와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방내외 안위재신지나 오방내외 모든 공간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모든 신들을 이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진언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본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 경전 공부하고 번역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어차피 제가 하나의 경전을 이렇게 한자 원문을 살펴볼 때한 권만 보지 않아요. 누구 큰 스님, 누구 큰 스님, 누군 큰 스님. 최소한 두개 이상 네 다섯 가지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법화경 하나를 보더라도 누구 A 큰 스님, B 큰 스님, C 큰 스님, A 불교학자, B 불교학자, C 불교학자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중간 중간 서로 번역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 뜻이 맞는지, 누구의 문장이 더 정확한지 때문에 막 밤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견문이 넓어지면서 느끼는 게, 물론 지금도 실력이 제가 참그 옛날 큰 스님들에 비하면 발 뒤꿈치에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견문이 넓어지면서 느끼는 게,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답은 몰라요. 아, 말말로 에큰 스님도 뛰어나신 분이고 B 큰 스님도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큰 스님이신데 A 큰 스님 번역이 정확한지 B 큰 스님이 번역이 정확한지를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누구의 번역이 더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분은 이런 입장에서 번역하셨구나 아저 분은 저런 입장에서 번역하셨구나. 아, 또 이분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장을 여기서 끊어치셨구나. 아, 저분은 또 저것을 근거로 해서 중간에 문장에, 문장의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찍으셨구나. 그러니까, 아,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부처님의 경전의 문장을 이런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문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불교경전에 대한 번역서를 내면 또 뒷날의 후학들이, 아, A라는 큰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B라는 큰 스님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아, 광우라는 스님은 이걸 번역할 때또 이런 관점에서 번역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의 견문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 부작용이 있다면 그만큼 볼게 많고 그만큼 공부할 게 빡세진다라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원도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드렸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방 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진원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방 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 불자들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진원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중간의 중도를 잘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번역한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모시는 진원이다. 이 자리에 모시는 진원이다. 또 이런 해석본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거기서 여러분이 견문을 열펴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윤통성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 윤통성 속에서 더 나만의 답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천수경 이 천수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뜻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 도로 짐이 사바하.